예, 오늘 매물 여기는 인천 계양구 박촌동입니다. 예,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바로 오늘 소개할 아파트입니다. 저층 아파트인데 그 직진으로 쭉 가면 박촌역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예일중학교입니다. 이 중학교 바로 옆쪽에 저 앞쪽으로 한 100m 앞에 예일고등학교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유치원도 있고요. 정면에 보이는 그 아파트인데 이 정면 요 단지 내 상가를 끼고 총 8개 동에 480세대가 거주를 합니다. 걸어서 5분 안에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가 다 걸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1-2분 안에 입실 가능하고요. 초등학교는 5분 내에 입실도 가능합니다. 네, 뭐 엘리베이터 없는 저층 아파트긴 합니다. 단지 내 모습이고요. 해당 매물은 1층이라는 장점은 좀 있습니다. 물론 바로 1층은 아니고 한 6계단 올라온 살짝 올라간 1층입니다. 예, 바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기 전에 이렇게 출입문까지 교체가 완료된 상태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구조와 인테리어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거실이 정면에 있고요. 예,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구조가 한눈에 들어와요. 이 거실 쪽에 거실 베란다가 있고 예, 저 앞에 동관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주차는 앞에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시면 되고 이 샤시는 지금 외부 샤시와 내부 샤시 물론 다 교체를 했는데 예, KCC 창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방향은 남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구에 신발장 설치되어 있고요. 아, 물론 중문은 없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게 방이 상당히 큽니다. 가로 세로 해서 둘 다 4m가 넘는 안방이고요. 화장실 이 폭도 1500이 넘어요. 그러니까 근데 화장실 이렇게 큰 거는 진짜 폭이 보기가 힘들었었는데 이건 작은 방이고요. 주방 옆쪽에 이제 작은 팬트리 공간이 있고 수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양쪽으로 이제 통풍이 가능하죠. 이제 동관거리도 널찍널찍 떨어져 있고 단지 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샷시 다 교체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방 앞쪽에도 작은 베란다가 있고요. 이 보일러는 이 2020년식이에요. 교체는 하지 않았고요. 바로 밑에 수전이 있어서 요 아래에다가 이제 세탁기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 구조 방들 화장실 한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문이나 문틀 천장의 몰딩도 다 교체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법인 매물이에요. 법인이 예, 매매를 했다가 예, 수리해서 다시 파는 거고요. 이 보이는 안방 크기 예, 4310x4020으로 방이 굉장히 크죠. 13자가 넘습니다. 앞에 있는 거실하고 이제 주방하고 이제 나누는 기준을 크기를 잴 때 출입문에서부터 기준을 잡고 요 벽면에서 출입문 그리고 이제 싱크대 요 앞에 부분까지 쟀는데 4490에 폭은 이 싱크대 좌우가 1790 나옵니다. 보이는 이 작은 방 크기 2860에 2880 나오고요. 네, 주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양문형 냉장고 딱 들어가기에 사이즈를 맞춘 거예요. 싱크대 상하 붙장과 벽면 타일까지 다 교체가 완료된 상태고요. 네, 싱크대 교체했죠. 네, 3구짜리 인덕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화장실 한번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이 화장실을 딱 봤을 때 이 폭이 너무 넓어서 길이도 물론 길지만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수납장도 커다랗게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부스 칸막이가 좀 설치가 되어 있죠.
코노 선반하고 젠다이 선반도 있고요. 간접 조명이 나오는 이제 수납장이고, 이제 크기를 좀 보면 1580에 2700 나와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꽤 커요.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거실은 아까 주방을 나눴던 이 벽면, 입구 벽면에서부터 예, 폭은 2860이고 앞에 유리까지 4620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는 이 아트월 길이는 3300 나옵니다. 이 반대쪽 이제 소파 자리를 놓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길어요. 이렇게 박촌역까지 454m 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실매물 보기를 원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